제76회 대한민국 건국절 경축 행사와 제1회 대한민국 운항애국 대상 시상식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심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경과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경과 보고는 생략을 하고 3페이지에 보시면은 오늘 애국 대상을 받으시는 김진영 목사님, 또 김경래 장로님, 김경혁 감독님, 주옥순이 군사님의 경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제76회 건국절 기념 경축 행사와 제1회 운항 애국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0년 전 우리나라는 도움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세계 시위 경제의 대국으로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3회 파리 올림픽에서 32개의 메달을 따고 세계 파리 국가로 부상한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공력이며 그 공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 우남 이승만 거북 대통령의 우국청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신임의 지략을 다시 생각하게 하려 감사드립니다. 평생 조국의 독립을 위해 풍찬 노숙하며 동문서주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았고 오늘의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선진 대국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건국 대통령 국부 이승환 박사의 건국 인형을 받들고 각 방면에서 건국활동과 또는 그분의 업적들을 기리며 그분들의 업적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애국심을 고치 선양하는 그런 자리로서 후손들에게 그분의 뜻들을 전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각 부자 4개 선구자들을 선정하여서 국부 이승만 거무 대통령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발걸음마다 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분들이 가는 길에 아버지가 지켜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여서 함께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을 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